이데일리 TV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흥구석유, 한국조선해양, 호성, 호텔신라, EM코리아까지 담았고요. 한국경제TV, 파라다이스, 삼성 엔지니어링, 한네트, IG비전, 진성TEC, 키이스트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 덕산테코피아, 코나아이, 일성건설, SM라이프 디자인, 위즈익 스튜디오, 현대 엘리베이, 쌍용양회, 대림비행구까지 선정했고요. 자, MTN입니다. 삼강 MNT, 성광밴드, 유니셈, KH바텍, 한국조선해양, GS건설, 포스코, SK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 관심주 전반적인 흐름 짧게 좀 짚어볼까요, 대표님? 네, 특별한 테마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주로 이제 좀 이제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이어지다 여전히 보니까 이어지고 네, 있는 거네요.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의 좀 관심도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약간 이제 그나마 좀 테마로 좀 묶는다라면 이제 그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뭐 이런 뭐 관련된. 경기 부양 뭐 이런 예.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건설 장비 이런 쪽 그러니까 건설 쪽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조선주 큰 수주 소식이 있다 보니까 조선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조금 관심이 있는 정도, 그 정도 큰 그림을 보면은 그런 그 와중에 이제 일부 종목별 흐름을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뭐 특징주와 관심주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테마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조선 뭐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좀 각 언론사별로 조금 동일한 기업은 아니지만 좀 묶이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자, 세 가지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꼽아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그 첫 번째로 한국조선해양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예. 뭐라 그럴까요? 수주 소식이 수주, 계속 나오고 모멘텀이라는 예. 것이 작년에 수주가 상당히 좀 지연됐던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연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수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난주에 발표된 한 20척 정도 국내에서 신규 수주 소식도 나왔고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은 뭐 LNG선이든 아니면 네. 벌크선이든 계속해서 그 신규 선박 수주 소식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조선주들에 대해서의 관심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선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출현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예. 뭐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호 모두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거 본다라면 저는 추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라든지 오늘 뭐 시가 뭐 갭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종가나 오늘 시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중요 지지선을 좀 잡아놓고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끌고 가신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한 단기적으로 잡는다라면 한 15만 원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17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뭐 금요일 의미 있는 계약도 체결 소식도 들려온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업황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4% 강세율은 137,500원인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15만 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17만 원까지도 네. 보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조선해양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보시죠. 네, 진성TEC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진성TEC뿐이 아니라 뭐 두산밥캐시든 두산인프라코어든 이런 굴삭기라든지 이런 건설 장비 예. 기업들이 급 강세 혹은 신고가를 그리는 것은 결국에는 지난주 목요일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대규모 경기 부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띄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 우리나라도 그런 것입니다만은 소비 진작이라든지, 뭐 고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을 좀 보존해주기 위한 부양 혹은 뭐 정부의 지원책이라면은 이제는 백신이 접종 제대로 이루어지고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들에 맞춰지기 위해서 경기 부양,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 인프라 네. 투자라든지 이런 식의 경기 부양이 이제는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상반기 이후, 늦어도 하반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
복귀 발표될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건설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업종군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성 TEC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약간 윗거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약간의 상승폭이 뭐 지난 금요일 오늘 좀 강세를 띄고 있다 보니까 약간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충분히 이거 이겨낼 수 있다. 아까 한국조선이랑 말씀드렸지만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이런 신고가 요즘 같은 시기에 신고가 내는 종목군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특히 또 약간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뭐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마찬가지나 1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뭐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지난주 금요일의 종가나 지난주 금요일의 고가 그러니까 한 14,800원, 14,5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 선인데요. 신규 매수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14,500원에서 한 14,800원 선을 좀 하방 라인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건설 중장비 쪽은 좀 국내외로 업황이 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도 좀 참고를 하면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섹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예. 미국뿐이 아니라 중국도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 소식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경기 부양 그러니까 건설 경기 부양이 아니라 주택 안정화를 네. 위해서 약간 주택 시장에 대해서 공급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건설 경기가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앞으로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뭐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한 거는 포스코를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를 저는 약간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뭐 인플레라든지 뭐 좀 굵직굵직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예. 좀 하고 있어서 포스코를 선정을 해봤고요. 철강 쪽도 오르고 있죠. 네, 예. 뭐 포스코는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3,000포인트, 그러니까 한 3,1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기간 조정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개인투자들도 좋았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예. 뭐 원래는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어찌되었든 포스코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인플레 시장,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인플레 시장이 발생한다라면 이런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첫 번째고 또 아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철강 기업들 특히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가 약간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주 아까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렸지만 신규 수주가 발생한다라면 또 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철강사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미래 성장 동력인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계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딱히 어떤 부분이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마저도 터널라운드 개념에서 그러니까 개선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저는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33만 원 최근 들어서 특히 뭐 2월 달 들어서 상당히 예.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저는 지금도 비싼 가격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 뭐 35만 원대는 당연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그 2018년 고점대가 40만 원 언저리거든요. 그러면 40만 원대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뭐 최소한 5, 6월 달까지는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33만 원 흐름인데 그 이상 36만 원 이상 40만 원까지도 갈 수 네.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충분히 보고 갈 있습니다. 수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고 어차피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 중장기적으로 네, 중장기 관점에서 만약에 조금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29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 계속해서 홀딩하신 전략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전략도 챙겨가시고요. 자, 대표님 관심 종목은요? 네, LG 상사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상당히 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한 3개월 가까이 12월 그쵸.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본다면 거의 3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27,000원대에서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좀 이것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나. 3월 말에 한번 그 중순에 상승했다가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는 것이 이 눌림목이 나왔던 것이 결국에는 저는 한번 마지막 자리를 확인한 것이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예. 물류 부분이 상당히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뭐 H&M이든 뭐 펜오션이든 이러한 기업들이 상승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인데 LG상사는 자원 거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산업재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실적 개선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이제 인플레 시장하고의 맞물리면서 더 좀 좋은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상사주들은 경기 회복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죠. 이번에 또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 자체도 저는 뭐 LG상사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작년에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 올해도 저는 긍정적인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정도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좀 치고 좀 뭐랄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아래꼬리가 나왔다가 이것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신규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32,000원 뭐 그 이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 이번에 이제 시작점이 28,000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35,000원 정도까지의 2차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을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밑으로 많이 잡아놨습니다. 26,000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어찌되었든 지난 최근 3개월 동안 횡보세를 보여줬던 게 27,000원 가격대예요. 그럼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비중을 더 실을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승할 때가 됐고 실적 기대감, 회복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좀 들어가 있는 LG상사 알아봤습니다. 5% 급등 흐름이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